이 드라마는 초고층 아빠 회사에 견학온 고딩 커플 두더지와 이계인의 이야기다. 와, 이게 뭐야? 이야, 거자, 어? 이 건물에서 너희 아빠가 일하는 거 실화야? 아니, 거짓말이야. 어? 집에선 방귀만 뿡뿡 뀌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니 안 믿기는데? 어, 아니, 잠깐만. 아, 야, 갑자기 뭐야? 꿈인지 진짜인지 확인했지. 야, 그럼 네 볼을 꼬집어야지. 왜 내 볼을 꼬집어? 미안. 야, 도자, 저기 어? 봐. 와, 저기 봐. 와, 저기 봐. 와, 야, 카페가 하나, 둘, 셋. 와, 내가 나중에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걔나, 나중에 우리 여기 취직해서 멋진 사내 커플이 되는 거야. 아, 상상만 해도.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기획안이라고 내미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 개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9시까지 오라고 했단 말이야. 가자. 야. 우와. 오, 엘리베이터 진짜 빠르네. 오, 벌써 20층. 우와, 30층. 도자, 어? 너 너희 아빠가 공부해오라고 한 거 해왔어? 뭐?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재씨 대피 방법 공부해오라고 했잖아. 걔나, 그런 거 뭐하러 공부해? 그런 거는 다 기본 상식이야. 응. 그리고 불나면은 내가 개인 너만은 꼭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지? 그럼. 진짜? 여긴가? 우와, 대박 사건. 야, 도대체 어떤 시내가 다 보여? 이게 완전 높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개나 불난다 해봐, 불. 내 심장이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도자, 너 책상 밑에는 왜 들어가 있어? 지금 지진 난 게 아니라 불이 났다고. 아, 그렇지. 아, 진짜. 야, 너 뭐 화재 대피요령은 기본 상식이라더니, 어? 나 지킬 수 있냐고. 어, 당연하지. 걔나 이 불이 났을 때는 창문으로 탈출하면 돼. 뭐? 야, 당연히 계단으로 탈출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계단으로 언제 1층까지 내려가? 도지야, 너 나 지킬 수 있냐고. 걔야,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은 내가 괜히 무조건 지킬 테니까. 어? 아.